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7주 연속으로 올라 1년 만에 1,5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우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8.8원 오른 리터당 1,517.4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지역은 1,602.6원까지 올랐습니다. 전국 주유소 경유 판매 가격도 18.4원 상승한 리터당 1,316.8원으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주식 불공정 거래 사건 가운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약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이상 거래를 심리해 금융위원회에 모두 112건을 통보했는데 미공개 정보 이용이 5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상장 폐지 또는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있는 한계 기업의 결산 실적 악화나 코로나19 관련한 바이오 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지난해 경제활동 인구 기준으로 1인당 4알에 한 번꼴로 택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총 택배 물량은 33억 7천만 개로 전년보다 20.9% 늘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 122회로 20년 만에 2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국내 택배 시장 총 매출액은 7조 4,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4% 성장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올해 레저용 차량 판매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올해 2월까지 승용 모델 판매 대수는 15만 7천여 대인데 이 가운데 52%가 RV 모델이었습니다. 아직 연초이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차박과 캠핑이 인기를 끌고 다양한 RV 모델을 출시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